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문스튜디오라는 회사에서 나온 MS-02번 아이슬랜드. 이제 최근에 본가에서 준비하고 있는 마스터피스 가타이, 이제 MPG 라인에서 나오는 라이덴 제품의 유키카제라는 친구입니다. 이제 라이덴이라는 트레인봇들이 합체되는 컴바이너 제품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리더를 맡고 있는 쇼키의 동생격인 이제 유키카제라는 친구인데, 물론 MPG 라인으로도 나올 친구이긴 하지만 문스튜디오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먼저 제품을 출시해주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 제품을 먼저 구매하기 전에 원래는 한 개를 샀었어요. 근데 그 하나가 허리가 두동강이 나는 바람에 이렇게 국내 중고 미개봉 제품을 다시 또 하나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문스튜디오 MS-02번 아이슬랜드 유키카제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중에 컴바인 모드 시에 다리 옆에다 낄 수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캐논이 되는 이런 큰 총 한자루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조그만 총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고정돼서 올 거예요. 살짝 빼주고 옆으로 빼주고 이렇게 빼주면은 이제 유키카제가 쓸 수 있는 이런 미니 건 같은 거, 이런 펄도색 느낌의 입자가 들어간 도색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캐논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조인트 구멍에 맞게 이렇게 착용해 줄 수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껴줄 수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관절 자체는 버틸 수는 있는데 너무 몸체에 비해서 거대해지기 때문에 조금은 이질감이 들지 않나 그런 느낌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자석으로 된 부품 두 개 있습니다. 이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껴줘서 고정시켜 준 다음에 이제 트레인 모드 시에 여기 뒤쪽에다가 연결을 해주고 이게 부러진 거 그래서 이렇게 바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데, 와, 여기 규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뻑뻑해요. 그래서 조금 파손 위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껴주고 싶을 때 껴줄래요. 한번 꼈다가 빼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설명서 있고요. 설명서만 보고도 변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변형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고 미개봉 제품 구매했는데 십덕갤럭시님 거 제품을 제가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토본 마크도 넣어주시고 이렇게 장포도 점장님, 아우, 이게 제가 사실은 십덕님 거 많이 구매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랜만에 이 사진 봤는데 굉장히 번쩍번쩍한 재질로 바뀌었네요. 좀 많이 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이렇게 바이저를 쓴 듯한, 그래서 이렇게 근엄하고 젊어 보이는데 조금 늙어 보이기까지 한 이런 얼굴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도색의 Q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뭐 군데군데 도색 까짐 같은 것도 있지만 트리플 체인저의 컴바인 모드 자체가 되는 제품 치고 이 가격이면은 이 정도 QC? 뭐 나쁘지는 않아요. 워낙에 이거보다 더 비싼데도 QC가 엉망인 곳들이 많아서. 그래서 전체적인 디테일은 조금 심심하게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가슴판에 있는 이런 노란색이나 빨간색 포인트 도색도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조금 광이 살짝 나기 때문에 고급진 느낌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자가 있는 이런 도색들을 해줬기 때문에 펄 도색 느낌도 조금 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 부품은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절을 다이캐스트로 넣어주면 더 좋겠지만, 이제 나중에 여기가 컴바인 모드 시에 또 지탱해야 되는 이런 부품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데를 이제 다이캐스트 파츠로 해줬고요. 다리통도 굉장히 밋밋하지만 몰드 이런 덕트 표현들 조금 해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유리창은 이렇게 클리어 파츠들로 해줬기 때문에 트레인 모드 시에 굉장히 열차 느낌이 많이 납니다. 사실 남자분들 중에서 어릴 때 기차랑 자동차랑 공룡이랑 로봇 안 가지고 놀아본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기차에 대한 로망이라던가 로봇에 대한 로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철도 덕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차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냥 멋있고 뭐 동료를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뒤에도 이렇게 몰드들 은근히 파줬기 때문에 조금 심심한데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봐줄만한 정도.
그리고 이 제품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목은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60도 위로 이 정도 아래로 아래로는 안 숙여지네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까딱까딱 가능하고요.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쪽 위에 파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직선 그리고 살짝 더 꺾어주면 이렇게도 가능한데 여기 위에 부품 올려줘도 뭐 닿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닿고 요정도 올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깨 회전관절은 나체관절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금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회전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두박근 있는 데서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관절, 그 다음에 팔꿈치 이렇게 거의 다 접히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변신 때 완전히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 접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인트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조금 불안해 보이는 그런 고정성 가지고 있고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전지 가동 손가락 이렇게 한 번, 두 번 해서 이렇게 접어줄 수 있는데 엄지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과 핀관절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주먹을 쥐어주면 아쉬운 손가락 가동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주먹을 쥐었을 때 조금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조금 직각직각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부품 살짝 들어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원래는 360도 돌릴 수 있는 구조인데 걸리는 부품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로 돌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검은 부품을 이렇게 살짝 풀어주면 허리를 이렇게 앞으로 살짝 숙일 수 있는 관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러졌던 부품은 여기 안쪽에 이 검은색 부품이 부러졌고요. 이 검은색의 가운데 메인 부품과 이 몸통 상체랑 고정되어 있는 나사가 진짜 엄청 얇고 조그매요. 그래서 보면은 이 구멍에다가 이 요만한 나사를 이렇게 껴줄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냥 나중에는 헛돌아서 이렇게 나사가 툭 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상체랑 하체랑 그냥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살살 만져주면은 되게 쓰일 필요가 없는 관절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허리를 들어줘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안쪽에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게 나중에 컴바인 모드 시에 발목 관절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나사 깊이가 굉장히 짧아서 그 전 거는 쏙 빠졌는데 이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고관절은 여기 스커트 앞으로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라쳇 관절 그리고 뒤로 이렇게 라쳇 관절 가지고 있고요. 옆으로 이렇게 벌리는 관절은 라쳇은 아니고 걸리는 부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일직선 정도로 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90도 접어줄 수 있고요. 나중에 컴바인 모드 시에는 이렇게 뒤로 넘겨줄 수도 있고요. 무릎에서도 다리 앞으로 벌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허벅지 있는 데서 살짝살짝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 있는 쪽에서도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발가락 이렇게 완전히 접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줄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앞에 부품이랑 닿기 때문에 여기 부분 조심하게 발바닥을 가동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살짝살짝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뒤로는 그냥 요 정도? 사실 이 제품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합체 제품이기 때문에 개별 로봇의 가동성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599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것 같은데 무게를 재보면은 또 그렇게 가볍지도 않은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까지 약 24.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선스트리커 Y 크기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피스 하운드 Y 크기 비교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스튜디오 MS-02번 아이슬랜드 유키카제의 변신 영상입니다. 야, 이제 열차가 되고 그 열차가 이제 컴바인까지 되는 라이덴. 진짜 매력적인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변신시켜봤을 때 진짜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완전히 합체됐을 때는 진짜 얼마나 클지 정말 궁금한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이렇게 가슴 부품 열고요. 안쪽에다가 얼굴 넣어주고
조인트 맞게 꾹 껴주고 여기 어깨 장갑 쪽을 이렇게 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리고 안쪽 끝까지 슬라이드해서 이렇게 밀어주면 되고, 여기 이중인지를 그냥 가지고 오면 걸려서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뒤에 이렇게 살짝 열어서 조인트 빼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품 쪽에서 앞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서 이중인지가 튀어나오게끔 해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밀면 조금 더 쉽게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다 피해주고 엄지는 안쪽 끝까지 넣어주고요. 그리고 조인트 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중인지 넘겨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짝 벌려주고 위에 부품 열어주고 손은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뒤에 조인트 살짝 이렇게 딱 풀어준 다음에 이중인지 이 힌지를 앞으로 이렇게 좀 가지고 와주고 위로 이렇게 올려줘서 조인트 맞게 꾹 하고 껴주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은 이렇게 뒤로 넘겨주면 되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어깨를 이런 식으로 살짝 먼저 벌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면 굉장히 쉽게 올려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직각, 그리고 먼저 이렇게 수평 만들어 준 다음에 위로 살짝 올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슴 부품 다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어깨에 달려있던 이 창문 부품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해서 가지고 와주고요. 반대도 이런 식으로 끝까지 슬라이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들 맞게끔 방향 이렇게 맞춰서 고정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회색 부품 살짝 여기 조인트 두 개 걸려있는 거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손가락 넣어서 여기 조인트, 그 다음에 이쪽 조인트 빠질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뭔가 좀 기름칠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해서 이렇게 빼준 다음에 여기 양 옆에 이 부품을 살짝 벌려주고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이쪽에 맞게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조인트는 여기 위에 구멍에 맞게끔 해서 슬라이드해서 위쪽으로 내려주면서 꾹 껴주면 됩니다. 껴준 다음에 여기 옆에 벌려놨던 부품 꾹 닫아주고 반대도 이렇게 꾹 닫아주고요. 여기가 이렇게 도색이 되다 말았어요. 이쪽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전에 받았던 제품도 도색이 되다 말고 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좀 펄 화이트 같은 거 사가지고 조금 도색을 다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데 도색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으로 먼저 조인트 껴주고 여기 조인트 이렇게 꾹 눌러서 껴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쪽 조인트 먼저 검은색에 껴주고 그 다음에 위에 조인트 이런 식으로 꾹 하고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껴주면 되는데, 해외 파손 사례 중에 이쪽 힌지가 부러진 사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으로 가져오지 말고 방향 보면서 살살 가져오면서 이렇게 조인트 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인트들 다 맞게 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빼서 옆으로 이렇게 힌지 벌려주고요. 안쪽에 있는 요 고정 핀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안쪽 끝까지 이렇게 빼줘야 조금 다치는 게 덜한 것 같아요. 그걸 위한 이제 고정 핀인 것 같고, 그리고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꾹꾹 안으로 눌러 넣어줘서 접히지 않게끔 만들어주면 되고, 안쪽에 조인트 있어요. 이거를 껴주면 되는데 이전 것도 그렇고 조인트 강도가 굉장히 세진 않기 때문에 그냥 살살 이렇게 펼쳐집니다. 야, 이렇게 해주시면 벌써 기차 모드가 뒷부분이 완성이 돼요. 진짜 이거 클리어 파츠로 해준 것도 신의 한 수인 것 같고, 빨리 앞쪽을 만들어 볼게요. 앞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조인트 이런 식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조인트 뺄 수 있고 뒤로 살짝 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거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골반절이 굉장히 잘 빠지는데, 그전 거 같은 경우는 한쪽은 잘 빠지고 한쪽은 안 빠지는 조금 그런 거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릎 쪽에 부품을 이런 식으로 빼서 발바닥 살짝 피해주고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리를 반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와, 다리 안에다가 진짜 참 많이도 숨겨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꼬다리 이중인지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줄 수 있는데, 항상 도색 까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어느 정도 도색 까짐은 이제 해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녹색 부품도 이런 식으로 이중인지 이용해서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뒤쪽에 부품도 이런 식으로 펴주고
앞쪽에 이렇게 딱 조인트 고정시켜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도 바깥쪽으로 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중인지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딱 가지고 갈 준비하면서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도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펼쳐주고요. 그 다음에 창문이랑 이런 거 방향 맞게끔 해서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퀴 있는 쪽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빼주고 살짝 펼쳐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이렇게 볼관절 돌려서 안쪽으로 끝까지 안착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부품을 다시 가지고 와서 조인트 맞게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기 유리창 부품까지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바퀴는 힌지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펴준 다음에 부품 자체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 조인트들 맞게끔 꾹, 여기도 꾹 이렇게 고정시켜주면 트레인의 앞부분 반대쪽 한쪽이 완성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초록색 부품 살짝 떼주고 뒤에 있는 요 부품도 이런 식으로 떼주고요. 그 다음에 무릎 쪽에 있는 이 부품 쪽을 떼가지고 위로 올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나눌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이중인지 이용해서 트레인의 앞부분을 딱 만들어주고요. 초록색 부품도 안쪽에 있는 이중인지 이용해서 가지고 와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 부품은 딱 열어주고 안쪽에 조인트 살짝 맞게 이렇게 고정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부품 펴주고 바퀴 뒤로 넘겨주고요. 발바닥은 이런 식으로 이중인지 이용해서 닫아주고 안쪽으로 밀어넣어 줄 겁니다. 골관절 이용해서 안쪽에 부품에 이렇게 딱 안착될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 유리창 있는 쪽도 여기 사이드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살짝 빼주면서 이중인지 이용해서 위로 올려줄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유리창 뒤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펼쳐주고 유리창 이동하면서 방향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위로 살짝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안쪽으로 이렇게 방향 맞춰서 조인트들 맞게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여기 유리창도 꾹 하고 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바퀴 힌지 살짝 하나 더 피면서 안쪽으로 부품을 넣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인트 맞게 꾹. 앞쪽도 이렇게 초록색 부품들이랑 방향 맞게끔 꾹 넣어서 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허벅지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춰주고 이제 안쪽에 있는 조인트들을 다 껴줄 건데 조인트들이 굉장히 진짜 많이 뻑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쪽에 단차가 생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변신을 못 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껴주면은 살짝 좀 벌어지긴 하네요. 조인트가 끝까지 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많이 빡빡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 몇 번 변신시키다 보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볼관절 이용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서 방향에 맞게 다 조인트들을 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꾹꾹 껴주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펴준 다음에 볼관절 이용해서 가지고 와주면서 여기가 이렇게 잘 빠지는 거구나. 사실 뭐 빠져도 상관은 없는 부위기는 해가지고 일단 먼저 이렇게 그냥 껴준 다음에 볼관절을 조금 밀어서 껴줘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볼관절 안에서 체결되게.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 가지고 와주면서 이런 식으로 딱 마무리 고정시켜 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원래는 이거를 먼저 뺐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탄성변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옆구리를 체결하기 전에 먼저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던 바퀴도 살짝 이렇게 들어서 이런 식으로 딱 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대부품 가지고 와주면서 바퀴가 안으로 접히지 않게끔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근데도 조금 접히긴 접혀요.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들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부품들도 방향 맞춰서 가운데 이렇게 핀 조인트 꾹꾹 껴준 다음에 여기 힌지들 안쪽으로 먼저 접어주고 바깥쪽으로 접으면서 넣어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문 스튜디오 MS-02번 아이슬랜드 유키카제의 트레인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와, 여러분 기차예요. 기차 진짜 밑에 이렇게 바퀴도 달려있고
레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레일을 공짜로 넣어줄지는 모르겠네요. 그 바퀴는 굉장히 잘 굴러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니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 꾹 껴줄 수 있고 여기 위에 큰 조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꾹 껴가지고 모든 무기가 수납이 가능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나중에 나올 제품들을 연결할 수 있는 부품들까지, 야 이게 또 기차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앞에 조금 벌어지는 거는 조인트 살짝 갈아주거나 해주면 바로 될 것 같은 그런 부위고요. 앞에 이렇게 유리창이랑 와이퍼까지 깔끔하게 표현을 해줬고, 그 다음에 다른 유리창들까지 조금 기스는 있지만 클리어 파츠들 정말 잘 넣어줬고요. 조금 짧은 느낌은 있어요. 기차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길었으면 더 멋있었겠다 싶은데, 이제 합체 모드나 이제 개별 로봇 모드를 생각하면 조금 더 길어지기는 힘들었겠죠. 일단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MPG 라인이 기차 모드는 굉장히 깔끔하게 나온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개체이만 봐도 진짜 그 일본 열차의 감성? 그런 거를 되게 녹여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 스튜디오도 충분히 잘 나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클리어 파츠는 아니지만 도색으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밑면도 그냥 어떻게 로봇이 되는지 되게 직선적이고 쉬운 변신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쉽게 변신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야, 기차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진짜 좀만 더 길었어도, 이런 조인트 구멍들만 좀만 안 보였어도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열차. 야, 이걸 누가 로봇으로 변신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또 트랜스포머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스튜디오 02번 유키카제의 컴바인 모드로 변신입니다. 컴바인 모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변신 잘 못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이런 라이덴 조금 합체되는 장난감 가지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일 먼저 여기 위에 뚜껑을 열어줍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딱 열어줄 거고요. 제 거 같은 경우는 여기 백화가 왔어요. 그래서 파손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또 이중인지 이용해서 내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옆에 부품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주고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조인트들을 이렇게 뺀 다음에 분리를 시켜줍니다. 볼관절이 굉장히 잘 빠지지만 파손 나는 것보단 낫겠죠? 이렇게 빠지는 게.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다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어주면 올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 꺾어줄 거고요. 이렇게 꺾어준 다음에 다리 다시 안쪽으로 가지고 오면서 조인트 맞게 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조인트 가지고 오면서 껴주고요. 이렇게 껴준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부품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여기 바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락 풀어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락 풀어주고 바퀴 접어주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것도 락 풀어주고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고, 그리고 넘겨주면서 여기 조인트 맞게 꾹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유리창을 이렇게 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양이 맞게끔 이런 식으로 딱 껴서 고정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큰 무기 같은 경우에는 밑에랑 위에 조인트 맞게 이렇게 안쪽으로 껴주면서 딱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총은 뭐 큰 무기에 껴줘도 되고,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고정은 가능하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문스튜디오 MS-02 유키카제 아이슬랜드 제품의 컴바인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트레인 모드에서 이렇게 컴바인 모드 가는 게 굉장히 쉽기 때문에 변신 되게 쉽게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초반에 설명드렸던 여기 안쪽에 있는 관절,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발목에 가동성을 담당하는 건데 저축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근데 또 이거는 또 괜찮네요. 아무래도 조금 개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봇의 회전을 이용해서 발목을 회전시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꺾어 줄 수도 있는데 확실히 불안한 부분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거 크기면 벌써 21cm 정도 되는데, 야 나중에 합체됐을 때는
거의 한 50에서 60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제품이고요. 일단 QC는 조금 많이 불안해요. 그리고 확실히 설계 자체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열차나 기차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합체 로봇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뭐 MPG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문 스튜디오만한 트레인봇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문 스튜디오 MS-02 아이슬랜드 유키카제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